부회장님, 이렇게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전반적으로 말씀 주셨는데요. 이제 좀 마무리하는 질문 크게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오늘 해주신 말씀 중에 미진했다거나 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좀이 대목에서 말씀 주시는데요. 제가 좀 종합해서 여쭙고 싶은 거는 이 정치의 문제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뭐 모든 국민들이 다 정치에 대한 어떤 갈증이 있고 또 현실 정치인들 스스로도 우리나라 정치 발전과 과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뚜렷한 어떤 대안과 답변은 없이 이제 지금 20대 국회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후배 정치인들이나 국민들 모두에게 이제 우리 사회의 원로로서 꼭좀 당부하고 싶은 어떤 정치 발전적 이런 내용이 있다면 이게 말씀으로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래요. 저도 뭐, 국민숙에 태어난 정치인이었고, 한때는 국민숙에서 태어난 정치인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뭐, 반드시 국민의 눈에 보일 때 좋은 모습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최소한도, 요즘 정치를 끝내고 보면서 느끼는 것은, 현실 정치에 있을 때 내가 책쓴것 중에서 이제, 현장 정치의 패러독스라는 책을 쓴 적이 있어요. 거기서 좀 썼고 그랬습니다만, 정치가 바깥에서 보는 것하고 내용적으로 보는 것하고 너무 달라. 그래서 다른 점이 분명히 있는데 그건 또왜 다르냐 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 하나는 정치는 패권이야, 파워 게임이야. 두 번째는 국민이 속든 어떤 국민이 그 말하자면 동조를 해주니까 성공을 하는 거야. 이벤트 정치는 국민들이 말하자면 동조해줘서는 안 됩니다. 해줘서는 안 돼요. 나는 참 근데 정치인들이 말이야 그냥 이벤트로 자기 발언을 막 쏟아붓는다고. 정치는 정치인은 단순히 감성의 호소하기 위해서 그래서 표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국민을 말이야 선동하고 하는 쪽에 쓰지 말고 그것이 옳은 얘기가 인기가 없더라도 국가 대의와 이게 맞아떨어지는 얘기면 난 그쪽을 선택해야 한다 보는 거야. 정치인이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기둥이 있어요. 하나는 공익적 기능이 있어요. 정치는 공익이라는 큰 기둥이 하나 있어. 그두 번째는 공익에 따른 책임이 있어. 공익과 책임에 위반되는 행동은 정치인은 해서는 안 돼. 당리당략이나 개인 쪽에 이익이 드는 얘기를 함으로써 그 순간에는 표를 얻을 수 있고 그 순간에는 집권할 수 있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는 뭐라도 그것이 장기적으로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는 자기 발언이었느냐, 정책이었느냐 하는 것을 놓고 고민해야 하는 게 정치인이 개인하고 다른 점이야. 정치인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사익을 추구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게 아니라 공익을 임무를 주어받은 임무가 있기 때문에 공익이라는 기둥에 나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보고 그 공익을 무책임하게 그냥 아무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책임을 지었으면 좋겠다. 공익과 책임에 대해서 내가 꼭 우리 후배들이 좀 마음에 같이 간직하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 농수산 위원장한 것이 좀 빠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그렇게 아까 내가 후반부에 조금 네, 언급한 조금 걸 언급해 주셨으니까 그걸로 대신해 주시고 제가 예. 그래서 나는 이제 뒤에서 내가 보는 시각이 뭐 잘 됐다 못 됐다는 차원이 아니라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내 마음속에는 그런 게 좀, 좀 이렇게 남아 있다 그렇게 보고 싶고 그런 아쉬움이 있다 그런 얘기지. 또 현실 정치에 몰아 들어가면 또 그렇게 안 되는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정치는 순간순간의 파워 게임이거든. 정치의 핵심은 파워요. 정치 게임이에요. 정치 게임. 이거 국제 간에도 그렇고 뭐 역사적으로 보십시오. 뭐 미국이 우리 한반도 팔아먹는 거라 했지만 뭐저 영국이 무슨 저 중국의 아편 전쟁 해가지고 뭐 마카오다 뭐다 이렇게 한 거라 했지만 거기에서 저 당근의 홍수전이 뭐 영국도 1870대 년뭐 70몇 년이 돼그 농민운동이 일어나고 그거 보고 이제 우리나라도 배워가지고 동학혁명이 일어나고 그러잖아. 그게 세계 역사가 같이 돌아가게 돼 맞물려 돌아가게 돼 있어요.
북한 같은 것도 저거 정말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야. 지가 아무리 버틸려고 해도 못 버티게 돼 있거든. 시스템이 그렇게 무너지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입장에서 이 무너지는 시스템을 폭발성 있는 무너짐이 되지 않도록 대화를 해줘야 폭발적인. 그게 정치권의 몫이야. 정부는 바른 소리를 하고 강경한 소리를 하더라도 야당이나 특히 정치권에서는 그 폭발성 있는 난동을 부리지 않, 아유, 지나가다가 느닷없이 사람 죽이는 것 봐. 이 세상이 이게, 이런 폭력 시대가 어디가 있어요. 이게 저 친구가 그런 폭발성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뭘 이렇게 감싸가서 좁혀가야, 막 좁혀가야 한다고. 중국이 이번에 이수영이 만나서 대화해 주는 것도 그 안 만나주면 안 되거든, 그건. 만나서 너희들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내 뜻은 이것이다. 분명히 전달해주고 그러면서 조여줘야지 특히 반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안 만나주고 그냥 뭐 이렇게 해가지고 더 촉발하면 그게 대국의 그 시진핑이 잘하는 것 같아. 그런 거 보면. 그래서 나는 이제 안방 늙으니까 돼가지고 집에서도 뭐 이렇게 큰 소리 못 치는 입장이 됐지만 괜히. 그리고 시대의 그 좋은 운물, 운수 소관으로 다 타고 나서 벼슬도 얻은 사람도 있고, 그러면 그만치, 중요한 자리에 갔으면 그만치, 책무도 큰인데, 공익이란 책무와 맞물려가지고 책임을 항상 느끼면서 공직자 생활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활을 그렇게 잘 수행해 주시는 분들이 그렇게 흔치가 않더라고요. 아까 그 초기에 그 서두에 그 담론이라는 가칭, 담론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집필을 하고 계시단 말씀을 들어서 또 책으로도 나중에 후세들 위해서 좋은 글 좀 남겨주셨으면 나는 고맙겠습니다. 출판 개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왜냐하면 내가 이제 은퇴해가지고 책을 써놓고는 나를 알아달라는 차원에서 하려면 출판 개념에도 하고 뭐 그렇게 책도 보내서 선전도 하고 그러려는지 모르지만 이건 내가 살아온 인생을 우리의 새끼들한테만 이렇게 전수하려고 하는 흔적으로 전수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시골 가서 주로 이제 생활하고 있고 여기 있으면 정치권의 공해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 이게 내다 보면 같이 갔다 밥 먹으러 나가다 보면 후배들 만나고 지금 같이 밥 먹고 그러면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또 어울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 공해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이젠 좀 쉬는 쪽으로 간다 해서 그렇게 시골 가 있는 겁니다. 예. 오늘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 들어주셔서 아유, 고맙고 정말 오랜만에 내가 이 얘기를 했는데 제대로 예. 제대로 내 뜻을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네. 근데 하여튼 두서없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아유, 별 말씀이에요.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제가 국회 기록 보존에서 기록으로 잘 남겨서 계속 공부하는 재료로 사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시대마다 갖는 그 역사적인 대의가 있어요. 네. 그때 내가 있을 때는 역사 바로 세우기가 대의에서 그게 시대적인 요청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12.12다 뭐 율곡비리 그거 군사 근데 율곡비리 그 군인 군 현대화 작업하면서 그냥 부장부패도 많고 뭐 굉장히 있거든. 뭐 여러 가지 그 이제 역사 바로 세우기 하는 그런 것을 해줘야 그 기둥 위에서 또 집이 올라가지. 그냥 그거에 없으면 모래사장에다 집 짓다가 그냥 시간 가면 팍 싹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이제 무엇이 이제 시대적인 요구냐. 뭐 요즘 뭐 자꾸 뭐 여러 가지겠지만 통일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더 좀 가져줬으면 좋겠고 정치권에서. 대통령이 못 올 수 있는 것을 민간 정치나 통일 쪽에서 좀 관심 갖고 좀 잘 보필해 줬으면 좋겠고 그 좀 젊은 사람들도 그냥 너무 정치를 자기 위주로 하지 말고 좀 내가 이 공직자가 된 것은 그만치 국가가 나로 하여금 일을 하라고 하는 그런 사명감을 부여한 것이다 생각하고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장시간 말씀 감사합니다. 아이고, 너무 그럼 촬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